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기다리셨나요? 자, 오늘도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장가을 끼고 오늘은 토시까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잉 어잉 짜자잔, 바로 아이스크림. 이걸 메이커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아주 시원한 차가운 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샤카샤카샤카샤카 만드는 그런 도구고요. 여기 지금 아주 차갑게 얼린 아이스크림 메이커 판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바나나 맛 우유, 여기 이렇게 휘핑크림 귀여운 바나나도 준비하였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이제 자르면 되겠죠. 와, 벌써 막 이게 막 얼룩붙으려고 하네요. 이거 다 못 떴어요. 아, 잠깐만요. 이거 철판 아이스크림 이거를 집에서 하시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오, 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얼고 있고요. 아, 이거 약간 이거 너무 이거 되게 이 여자요. 장난 아니네요, 정말. 아, 네, 나라 이 침착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 아이스크림. 네, 터키 아이스크림 같이 되네요. 질감이 확 달라져요. 네, 힘 빼고 말려라. 아니 이게 퓨움. 그냥 바나나 맛이야. 정말 무미건조 하시네요. 아유, 정말 실망했어요, 피부님. 따따따따. 자, 그럼 이번에는 내로나 가보겠습니다. 짜잔! 아니 왜? 아니 왜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 많아야지 뭐 그러시는 거죠? 다음에 조합을 좀 가볼게요. 토크니까 훨씬 좋은가 봐요. 쪼꾸 주세요, 쪼꾸! 쪼꾸 쪼꾸 쪼꾸! 와사비! 와사비라고요? 볼게요. 초콜! 샤가샤가샹! 그리고 오레오입니다, 여러분. 오레오! 오레오예요. 이게 색깔이 멀리서 잡히니까 약간 반죽같이 됐는데 보면은 이렇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높을지 모르니까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퓨어한 마지막 재료는요, 아주 히든 재료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이겁니다. 네. 불닭볶음면이에요. 불닭볶음면 양념 조금만 넣어줄게요. 넣어서 소생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되게 초코랑 메론이랑 괜찮은데요? 응응. 안 살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홍장님입니다. 바꿔볼게요 이제. 우와 좀 얼었습니다. 그냥 떠서 먹으라고요. 왜 그런데. 제가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오 이거 약간 이거 나쁘다. 한 입 더 먹어볼게요. 맛 표현에 이거 빨간 맛 주신 거예요? 매운 물냉면, 매운 크림 물냉면 느낌이에요. 되게 깊은 맛이 나요. 왜일까요? 되게 막 깊은 맛이. 어디 한번 해보세요, 공개님. 어디 한번 해보세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거 되게 식사 맛이 나요 여러분. 아까 누가 햇반 타주셨죠? 이거 되게 밥도둑인데요. 일단 이것은 정리를 하고요. 와 매운 냄새 눈이 막 따가울려 해요. 달아 이게 뭔가 불닭 볶음면 소스 인데 들어가니까 그냥 약간 양식의 매운 소스, 조금 매운 토마토 소스 느낌 나서